마, 이게 미대 입시다의 에이미입니다. 미생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저의 오른쪽에 쑥쌤이 자리하셨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는요, 데이비드 쌤 나와 계십니다.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해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을 읽어보고 전문가 두 분의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대 입시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고1 미생이입니다.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서 야심차게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원장 선생님과 진학 상담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. 제가 모고 성적이 평균 5등급 정도 나오는데 수도권 대학을 가려면 3등급까지 올리라고 합니다. 당연히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장 선생님은 모순되게도 합격하려면 실기력이 더 중요하니 실기 시간을 늘려서 주 5회 수업을 나오라고 합니다. 주 5회 수업을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 공부와 실기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해야 할까요? 내 생각에는 말이야,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공부를 우선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. 나중에 성적이 안 됐을 때 원서조차 내볼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. 물론 실기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니긴 해야 돼. 자, 그래서 수능 치기 전까지는 성적 관리에 조금 더 치중하면서 8대 2 정도로 공부와 실기에 시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아, 1학년 때 5등급 이미 수도권 미대는 어렵다고 본다. 공부는 고마 살포시 내려놓고 내 생각에 네가 미대를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기밖에 없다. 실기력 빡세 올려갖고 수시 한번 노려보자. 그 학생의 꿈을 꺾지 맙시다. 왜 벌써부터 안 될 거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?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는 학생도 많아. 내가 봤어. 근데 미술학원에서 실기를 주 5회나 하라고? 그럼 당연히 성적 못 올리지. 공부할 시간을 줘야 성적을 올리지. 성적을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말이야, 1학년 때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. 1학년 때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면 2학년, 3학년 올라가서는 성적 올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. 그러니까 1학년 때만이라도 실기는 주 2회나 3회 정도만 하면서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해서 시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구나. 이런 걸 바로 희망 고문이라 하는디라. 나는 굉장히 굉장히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해줄게. 고2, 고3 올라가면서 성적 올리는 학생이 많을 것 같나? 못 올리는 학생이 많을 것 같나? 그러니까 정신 오리는 건 이미 무리됐어요. 어디 보자. 수시대? 실기 위주 대학들 한번 노려보자. 그럼 뭐 데이비드 쌤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. 아이고, 이제 말이 좀 통하시네. 근데 수능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.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. 아니, 당연히 성적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. 그러나 분명히 성적을 올려서 수도권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. 그중 하나가 바로 너야 하지 않겠니? 아니, 그 말만 믿고 고3 때까지 공부 위주로 준비했는데 성적 안 오르면 책임질 수 있는겨? 책임이라.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. 1. 선택과 집중. 그러니까 나 뜨는 말이다. 수능 시험에 국어, 영어, 수학, 사탐 네 과목에 과탐 네 과목까지 이렇게 11개 과목을 공부를 했어야 했어. 근데 지금 미대 입시는 어때? 국어, 영어, 탐구 두 과목 이렇게 네 과목만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아졌지. 자, 주어진 시간 동안 선택 과목만 딱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성적 올릴 수 있겠어? 없겠어? 2번, 벼락치기 금지. 자,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지. 바로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. 일단 한두 문제 더 맞추려고 밤새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다고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는 실망감만 더 커질 뿐이야. 벼락치기 해봤자 효과 없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. 뻔한 말 같지?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만, 제발 한 번만 해봐. 성적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. 자, 세 번째 방법,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마라. 아이고,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밤새 공부하고 다음날 학교 가서 졸고 있다고? 학교에서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하루에 6, 7시간 공부하는 셈이잖아. 근데 이 소중한 시간을 자는 걸로 버리고 독서실 가고 과외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오를 것 같아? 아닐걸? 일단 절대 졸지 말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. 그게 다 나의 공부 실력이 되고 기본기가 되어서 나중에 모의고사 점수까지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다니까. 그럼 뭐
번거로운 거 다 때리지 아프고.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 종특이 뭔지 아나? 책상 앞에 앉아갖고 공부하라 하면 좀이 쑤셔갖고 못 견디는데, 그림 그리라 하면 이게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하루 정도로 미친듯이 그림만 그릴 수 있다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네가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게 쉽겠나? 그림 열심히 그려갖고 실기리 올리는 게 쉽겠나? 어이? 그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비약 비약. 나도 뭐 무작정 공부 때려치우고 그림만 그리라 하는 건 아니라,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입시 미술에서 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합불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실기일 텐데 어떻게 이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야. 극하고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공부할 시간이 왜 없노? 맨날 학교 가서 하는 게 공부잖아. 그거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10년 넘게 공부했다 아이가. 근데 실기는 이제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며. 근데 실기를 적게 한다고? 나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. 웬만하면 학교 갔다 와서 남는 시간은 전부 실기에 투자해야지. 내 말이 맞지? 네, 두 분 심도 있고 현실적인 조언 모두 잘 들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마무리 부탁드릴게요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다.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딱 믿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. 미대 입시에서 완성작 100장 그리면 합격한다는 속설이 있어. 그림 열심히 그려갖고 남들보다 먼저 100장 완성하자잉. 미생이 여러분들은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공부냐 실기냐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. 마 이게 미대 입시다.